방송민 씨를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오늘은 아주 핫한 물건이 왔습니다. 은총 씨 표정만 봐도 지금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제가 가장 기다렸던 모델이. 아, 그렇군요. 그 800개 이제 원래 그 원래 사 그 원래 사운드가 아니지. 원래 크기의 헤드도 기다렸지만 사실 약간 좀 부담스러운 감이 있어요. 저거를 구매를 해서 이제 작업실에 뭐 물론 구비해도 좋죠. 근데 가격도 가격이고 아무래도 공연 때도 좀 들고 다닌다고 했을 때 저는 이 친구를 굉장히 지켜보고 있었고 이거가 되게 좋은 사운드가 나기를 기대하며 이 제품이 들어오길 기대하며 사장님 도대체 언제 들어옵니까? 언제든 곧 들어온단다. 얘야 기다려라.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냐 네. 저희 사장님 말투가 있잖아요. 그렇죠. 곧 들어온다고 자식아. 나쁜 자식. 나쁜 자식 같은 자꾸 재촉하고 말이야. 근데 어쨌든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제가 지금 렉탐을 촬영하기 전에 저희가 잠깐 쉬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네 편을 연달아 찍었기 때문에 잠깐 쉬면서 사운드 테스트를 하면서 혼자서 들어봤는데 혼자서 즐거워하면서 너무 신나하더라고요. 욕이란 욕을 당하면서 어우씨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었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튼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여러분들 이 요 사이즈들을 방과하시는 분들이 저랑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옥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공연 때도 옥스를 많이 쓰시는데 이게 마샬 앰프 헤드를 들고 다니는 그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그 원래 헤드 사이즈는 지금 줄리아 드림의 박준영 씨는 그 오리지널 또 저 이 오리지널 아니죠. 어쨌든 JTM 45를 원래 사이즈로 샀어요. 그 리미티드 에디션은. 대단하시네요. 엄청 커요. 아, 그렇군요. 엄청 커요. 멋은 있어. 웅장하죠. 근데 그걸 저걸 들고 다닌다. 와우. 그렇죠. 쉽지 그러니까 않죠. 결국에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는 알고 있지만 이거를 과연 개인이 집에다 놓고 사용을 하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다 잘 알고 있으니까 포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옥스가 나오면서 이제 앰프 헤드에 다시 열풍이 불었고 맞아요. 그리고 그 앰프 헤드를 가지고 우리가 원래 내고 싶었던 이 사운드를 레코딩으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는 기타리스트들한테 있어서는 진짜 약간 너무너무 행복한 이야기잖아. 행복해라고 막 빵빵 돌아가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로 JCM 800 사운드를 그대로 여기다 구현을 해준다면은 이건 뭐 안 살 수가 없는 물건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사실 미국에서는 미국뿐만이 아니고 외국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이거 저 엄청 핫하다고. 예, 이게 나오 출시되자마자 이게 사실 좀 출시는 됐어요. 근데 네. 제가 이미 예전에 그때 사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왜 안 들어오냐? 나 이거 너무 궁금하다. 근데 이걸 뭐 사장님이 수입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걸 직접적으로 이제 수입하는 디스트리뷰터가 사실 컨택을 하고 전파 인증을 따온 다음에야 이제 소매로 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사실은 거기서 수입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들어왔어요. 네, 오늘 하는 게 이제 SC20H고 다음 시간에 SV20H인데 지금 SV20H 다음 시간에 하는 거는 오늘은 JCM800입니다. 네. JCM800을 이제 20W로 줄여놓은 거고 다음 시간은 199 SLP 앰프를 20W로 줄여놓은 버전인데 지금 다음 시간에 SV20H가 미국 앰프 헤드 시장에서 지금 1위입니다 현재.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SC도 뭐 워낙에 지금 인기가 지금 좋은 상태고 해서 지금 상당히 기대가 되는 거는 지금 JCM800 우리가 계속 들었잖아요. 그래서 귀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들으면 구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버즈비 사이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최고의 베스트셀러 스튜디오 클래식 해서 SC, 다음 시간에는 스튜디오 빈티지에서 SV가 되겠죠. 가격도 너무 훌륭하죠. 네, JCM 800 사운드 5W까지 감쇄 가능 풀진 공간이 진짜 매력적인 포인트. 지금 홈 레코딩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0만 원이고요. 가격 너무 훌륭하죠.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보시면은 SC20H 좋습니다. 이웃을 화나게 하지 않고 이 너무 웃겨. 확실한 JCM800이 포효를 얻으십시오. 포효를 얻으래 또. 너무 웃겨. 네, 이 20W 헤드는 더 작은 크기로 JCM800의 정신을 포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말이 너무 웃긴다. 아, 너무 웃긴다. 이웃을 화나게 아, 대충 번역해놨죠. 네. 그리고 이 5W로 감쇄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큰 네, 메리트가 되겠고요. 네, 여기 이제 마샬 앰프 헤드 소개가 나와 있고 마샬 앰프 소개가 나와 있고 여기 이제 전면 패널이 나와 있습니다. 파워, 스탠바이, 그리고 프레젠스, 베이스 미들 트래블에 3밴드 이퀄라이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스터 볼륨, 출력 조정 가능하고요. 프리앰프 볼륨, 그리고 하이 인풋, 로우 인풋 해서
이렇게 그 저기 패시브냐 액티브냐에 따라서 맞아요. 인풋도 따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리어 패널 쪽에 보시면은 아주 다양한 연결 단자들을 가지고 있어요. 스피크 아웃, 그리고 DI 아웃, 루프 스위치, 이펙트 루프 샌드, 리턴. 있을 거다 있더라고. 네, 다 있네요, 진짜. 네, 그리고 여기 피처스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올밸브 풀진 공간이죠, 풀진 공간. 네, JCM800과 아예 동일한 공장에서 제조가 됩니다. 네, 여기 두 개의 2783이랑 두 개의 2134 이렇게 구동이 됩니다. 그리고 채널 하나죠, JCM800. 맞습니다. 아주 맛깔나는 소리. 저희도 지금 JCM 2000에서 800으로 바꾸고 굉장히 이막한 번씩 볼륨 막 앉아주는 게좀 귀찮긴 한데 굉장히 만족스럽게 쓰고 있죠. 네, 파워 리덕션 가능하고요. 여기 스펙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일렉트로닉에서 세부 스펙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진공관에 EC83 두 개, 하나, 2134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무게가 9.4kg, 10kg 언더입니다. 10kg 언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무게죠. 자, 이렇게 스펙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바로 은총 네. 씨가 연주를 백킹 트랙에다 멋지게 해주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기대돼요. 자, 일단 MR 한번 듣고 갈게요. 네. 반복이고요. 좋습니다. 또 레스폴이 왔어요. 네, 레스폴의 아, JCM800. 이거는 제가 아, 이게 된다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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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도 전데 어때, 건우? 너는 맨날 여기서 마이킹된 사운드를 듣잖아. 800 사운드가 그대로 나니? 정돈된 800 사운드. 네, 우리 맨날 여기서 이제 그 컨덴서 하나와 다이나믹 하나로 건우가 이제 JCM 800 사운드를 저기서 모니터를 하는데 그죠? 정돈된 800 사운드가 난다고 합니다. 네. 가보죠. 신나네요. 이거를 오자마자 그 슬래시 밴드가 생각이 나서 약간 그런 스타일로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좋아? 야, 벌써부터 백킹이 기가 막힙니다. 좋아, 지금 좋아. 다른 이펙터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마샬 자체의 게인만 땡겨온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네. 걸었습니다. 가볼게요.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신난다. 이 심장이 막 뛰지 않습니까? 네, 진짜로. 야, JCM800 이렇게 가능하단 말이야? 자, 이번에는 좀 아, 클린이 없는 JCM800. 그래도 이렇게 하면 네. 이 근데 JCM 클린의 표현은 오히려 얘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녹음 가볼게요. 이거 좋네요. 물건이네요, 진짜.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떡해? 이씨, 새끼들이 이거. 아, 죄송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해. 가볼게요. 네. 아니 한 트랙 한 트랙 녹음할 때마다 이렇게 신나면 어떡해 우리. 미치겠다. 이거는 뭐 그냥 들어보면 되죠 이제. 아 대박이다. 가볼게요. 네. 와이씨. 아~ 와. 아, 너무 시원하다. 여러분, 마샬입니다. 와. 이게 바로 마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와, 아니,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아, 너무 좋은데? 솔직히 와, 속이 뻥 뚫리네. 이럴 때 그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뭐 코드 컬텍스 캠퍼로 녹음 충분히 잘하고 아쉬운 거 없어요. 솔직히 그죠? 아쉬운 게 없어. 왜냐하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런 특정적인 거에서는 이게 진짜 본질을 와, 진짜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맞아요. 우리가 이런 뭐 락 백킹 같은 거 할 때 쿼드 캠퍼 다 잡을 수 있지. 잡아 놓은 다음에 연주하면서 오 좋아 좋아 잘 나오네 하는데 좋아. 쿼드 캠퍼라고 녹음하면서 와 야씨 막 이러면서 그런 않잖아. 그런 에너지가 나오진 않잖아. 근데 이거는 그게 돼요. 야씨 JCM8 야 마샬 이거지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게 지금 와, 눈앞에 있어서 시 우리가 보기 때문에 맞아요. 흥분하는 걸 수도 있지만 아, 근데 맞아, 그걸 맞아. 떠나서 지금 소리 들어보시면 와, 알겠지만 진짜 이게 앰프톤이 와, 기가 막힙니다. 와. 저는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이 모델이 나옴으로써 우리 오늘 이 리뷰를 하는 바로 이 앰프 모델 그리고 다음 시간에 앰프 모델까지 이 마샬 앰프 헤드가 그 SC20H와 SV20H가 옥스의 판매를 촉진시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맞아요. 앰프를 쓰기 위해서는 어쨌든 옥스를 가져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 조합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홈 레코딩의 영역이 와 만약에 근데 원래 갖고 있었어 캠퍼랑 쿼드 둘 중에 하나 갖고 있었어 근데 옥스의 마샬까지 가져가 이건 게임 끝난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와 진짜 최고네요. 자 보세요. 그 쿼드를 우리가 항상 올려놓잖아요. 네. 아니면 뭐 캠퍼든 기본 연결됐죠. 그리고 옥스도 기본으로 그냥 연결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쓰니까 하다가 아 이거는 앰프 써야겠는데 툭툭 딱 녹음. 왜냐하면 와. 연결이 다 돼 있잖아. 우리는 저기 몇 채널이야? 그 인풋 8채널이니까. 8채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넉넉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마이크도 이미 다 꽂혀 있고 그 세팅을 한번 해 놓고 나면 하실 때는 좀 번거로울지 몰라도 장비가 추가됐을 때 내가 어느 채널 딱딱 해 놓고 하잖아요. 그냥 마음이 편해요. 와, 나 근데 지금 이 얘기 들으니까 내가 진짜 뭐 장비 갖고 진짜 흥분 잘 안 하는데 옥스의 마샬 이거 가져가고 싶다. 이거는 왜냐하면 추가하고 싶다. 이거는 이 개인 소리는 진짜 그러니까 안 나. 대체가 안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락 편곡을 종종 하니까 와 너무 흥분되네 이거. 그리고 레스폴도 하나 살까? 그리고 다들 이미 우리가 리뷰 때 해봐서 알겠지만 이 JCM800에다가 부스터 되는 아날로그 패드 하나만 있으면 개인이 개인 하이게인 막 개인 부스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뭐 사실 뭐 900이 편하긴 하죠. 누르면 되니까 있으니까. 근데 이 800의 이 특유의 시원한 소리를 맞아요. 아, 네 잠깐 한 번 더 들을게요. 800 특유의 맛이 있죠. 자, 솔로 톤 말고 우리 그냥 진짜 순수하게 백킹 이거를 많이 치잖아 우리가 결국에 한번 들어보죠. 이 안 나. 이건 안 나와. 아. 이게 안 돼. 안 돼. 이거는
원 채널 앰프만의 특권이야. 이거는 단일 채널 앰프 특권이고 저는 지금 요 앰프랑 옥스랑 레스폴 사야겠어요. 아 진짜? 진심이야? 어, 지금 좀 진심이야. 어. 아 물론 당장 못 사지. 요새 너무 많이 사가지고. 왜냐면 저는 오늘 이거 리뷰하기 전에 걱정 많이 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끝난다 이거. 헤드 800 오리지널 헤드 800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물론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진짜 이 사이즈에서 나오는 이거보다는 좀 얘가 아까 건우가 얘기했지만 정돈된 사운드가 정돈돼 있어요. 이 피지컬로 밀고 들어오는 그 느낌은 좀 부족하긴 하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떤 부분에서 부담스럽게 느끼는 톤은 조금 약간 살짝 날라간 것 같아요. 근데 큰 힘을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우리한테는 활용도 좋다. 맞아요. 저는 지금 사실 사장님한테 이거 나오면 그때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와. 저는 이거 바로 삽니다. 와 이거 최고다. 근데. 저 이거 나중에 저 이거 사서 또 나중에 또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에 제 개인 채널인데 올리겠습니다. 너 지금 마이크 안 산 돈으로 이거 사겠다? 그러네. 내가 마이크를 사버려가지고 이걸 지금 당장 못 사. 내가 마이크 살 때 좀 고민했었는데 왜 고민했는지 알아? 얘 때문에. 아 그래서 고민했구나. 얘가 들어온다고 했거든. 아 내가 이거를 이 리뷰를 먼저 했으면 나도 고민했겠다. 왜냐면 아 마이크를 사버렸어. 이게 가격이 괜찮아.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아. 리뷰가 아니고 지금 그냥 우리 그냥 죄송합니다. 개인 채널처럼 되버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만큼 저희가 지금 여러분 잠깐 다시 돌아올게요. 야 이거 강력하다. 여러분 어쨌든 지금 혹시 옥스 구매해서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대가 그 팬더 콤보 앰프 좀 좋은 것들 그죠? 그런 사이즈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여러분 170만 원에 마샬 헤드를 살 수 있다는 거는 이건 엄청난 겁니다. 맞아요. 뭐 다른 모델도 아니고 심지어 JCM 800이에요. 800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트럭이 좀 요거보다 약간 작거든요. 근데 위로 좀 더 커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가 지금 여기 화면에 잘 잡히진 않겠지만 옥수 위에 턱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기로 이제 부피도 많이 차지 않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홈 스튜디오 혹은 그냥 스튜디오에서도 얼마든지 이 정리정돈을 해서 이거를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강력 추천드리고요. 이거 옥수 가지고 계신 분인데 내가 뭐 예를 들면 다른 앰프 헤드는 이미 있다. 근데 마샬 없다. 이거 가셔야 됩니다. 아 이거 너무 좋았다. 근데 네. 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SV도 너무 기대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까지 최근에 세탑 뭐 렉탐을 진행하면서 이렇게까지 흥분했던 적이 없었는데 네. 와 이 조합 그대로 그냥 들고 가고 싶을 만큼 오늘 저 너무 뽐뿌가 오네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SC20H 같이 보실 거예요. 다음 시간 SV로 돌아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발에 버벅거려. 네, 너무 흥분했어. 박원성 미션의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